번잡함 속에 오히려 고독해지는 대도시의 삶. 영국의 젊은 작가 C.C. 필립스는 이 고독을 들여다보며 경계선으로 분할되는 도시의 풍경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표현합니다. 이주상 기자입니다. 멀리 어스름한 황혼이 번져가고 노란 건물 안과 밖에서 각자 자신들끼리 대화를 이어갑니다. 푸른 유리병 너머의 세 사람. 함께 주문한 듯한 술잔을 앞에 두고 있지만 서로 외면한 채 아무런 표정도 없습니다. 푸른 현관 안쪽으로 노란 불빛 속 사람들은 흥겨워 보이지만 흑백 체크무늬 바닥에 앉은 여인은 고독할 뿐입니다. 빛과 어둠, 남성과 여성, 군중과 고독의 경계선이 화면 속 풍경을 분할합니다. 그 분할된 세계는 각자 서로의 서사구조를 품고 있습니다. But I do think that there are elements of myself within all of them as I'm questioning themes like identity and belonging. And narrative and stories are really important to me and my work. C.C. 필립스는 창문이라는 오브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화면 속을 관찰하도록 합니다. And also an exploration into voyeurism and questioning who gets to observe, who gets to be seen, who gets to invite the gaze. 거리를 산책하며 관찰자로서 들여다보듯 주택가나 바, 클럽을 통해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Dynamic, so beautiful, but beyond that, that are also carrying a kind of message that to me is interesting and important to share with the audience. 유색인종 여성 작가의 시선으로 포착한 고립과 경계성에 대해 관람객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SBS 이주상입니다.